할렐루야. 우리 옛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을 전사님 얼굴을 뵈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아, 잘... 잠시 한번 얼굴 공개 한번 해보시죠. 오늘 저는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한번 잠깐 마스크를 한번 벗어보시고 얼굴을 이렇게 한번 가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디 길거리 가다가도 만나면 또 혹시 또 인사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온건 각지에서 바쁜 가운데서도 셀라 성교교회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이주원 목사님 너무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너무 소개를 가분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아주 시골 오지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23살까지 예수라는 예자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할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많은 얼음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맞이인 저에게 소망을 두지를 않았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칠남매 중에 저희 동생한테 소망을 두고 이렇게 두는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신과 함께 저희 모든 질병 발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한별하시고 또 성령의 불을 저희 심령 속에 담겨주셔서 그때부터 이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부모님은 우상을 섬기되 두 달 한 번 좀 한 번 걸로 투닥거리를 하고 그런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청년 때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항상 저에게는 이 갭이 있었습니다. 사람만 만나기를 기피했고 말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삶을 살게 하는 가운데 33살에 신학을 하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33세에 신학을 하는데 그 전까지 23세에서 한 10년 사이에 저는 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은 저는 23살까지 부모님한테 기도 한마디를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화되고 성령받고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주의종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머니로 모시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6살에 보살리 기도원에 직원으로
올라가서 일을 하는데 최하시원 목사님께서 또 저를 자식처럼 친아들처럼 또 대하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외 나갔다 오시면 꼭 저희 가족을 불러서 기도해 주면서 애비야 집을 잘 봐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믿음이 이제 하루하루 성장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신학을 하게끔 은혜를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할 무렵에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여의도교회에 부교자로 들어오라고 또 이렇게 권유를 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전혀 땅을 한번 밟아보지 못했던 대전을 인도해 주셔서 대전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목사안수를 받고 목사안수 받는 순간에 또 대전 지방 신학의 교무처를 또 교무처를 맡아서 일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교무처장으로 또 개척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학생들을 데리고 금요일 날 산상기도 갔는데 산상기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만나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그 한 나라를 지적해 주시면서 말씀도 안 하셔서 손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중심부에 큰 불기둥을 솟아올랐습니다. 그 도시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선명하고 말씀과 함께 그 모습을 너무 선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누구에게도 감히 상담하지 않고 3개월 만에 모든 것을 개척기도 다 내려고 그 다른 목사님 앞에 그저 다 넘겨주고 답사도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 둘을 데리고 집사람과 함께 난생 처음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그때가 1998년 2월 23일이었습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또 동료들이 답사를 하고 가족을 데리고 나가지. 왜 답사도 하지 않고 선진국이라면 또 모르지만 이름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미얀마로 가려고 하느냐. 답사를 하고 와서 그 가족과 함께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한쪽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답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도 후원계가 있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작정한 것만 그 교회 몇몇 교회에서 받고 총회에서 성교사 파송장만 받고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현장에 도착하니까 도착하고 나서 왜 하나님은 이곳에 이렇게 답사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강력하게 인도하셨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도 환경이 열악합니다. 양곤에서 미얀마 양곤에서 버스를 타고 두 번째 도시로 가는데 800km입니다. 버스를 18시간을 탔어요. 길이 얼마나 험악한지 시내를 벗어나니까 차가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 차표를 끌어다 준 한인교회 그 현지 운전기사가
잘 뒷좌석 긁어내고 끊어온 거예요. 내 가족이 있다 보니까 같이 앉으라고 앉아서 가라고 했더니 뒷좌석을 끊어내 차가 얼마나 뛰는지. 아이들은 이제 밤에 출발하니까요. 아이들은 이제 큰 아는 제 무릎에, 작은 아는 집사람 무릎에 이제 머리를 대게 하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차가 뛰니까 붕붕 뜹니다. 그때부터 울기 이제 아이들이 또 울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에 이제 길에 접어든 거죠. 그러나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더 험악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곳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왔으니 뒤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함께 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쳤습니다. 언어 공부하면서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주야로 부르짖는 가운데에 이 시간까지 죽지 않고 선교지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도로, 말씀으로, 불기도로 제명해 주신 그 시기에서 모기와 파리와 실험하며 그 창렬하게 내려비치는 태양은 45도 이렇게 내리쬐는 그 미얀마 두번째 도시 만달라이라 수돗물도 나오지 않죠. 전기도 제대로 들지 않죠. 그곳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몸부림치며 간구했던 그 기도가 오늘 이 제목까지 저의 사역을 안심해 또 붙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그 뜻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나아가보자 힘쓰고 있었던 가운데 언어 공부하고 가정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는데 바로 또 네트에서 사는 집을 유명한 절간 바로 뒤쪽에 브로커가 그 집을 또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집으로 들어갔느냐? 그것도 참 사연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제 집을 렌트했는데 거기 조금 홀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들으면 좋겠다 하고서 그 집을 예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이삿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대단한 차도 돌아가고 전에 살던 있던 열쇠도 다 반납을 하고 왔는데 집주인이 집을 렌트를 안겠다는 거예요. 짐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짐을 다 가지고 나가. 그래서 길거리에 2주 동안 나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장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3일 만에 그 집을 이제 빼고 창고에다 갖다 다른 사람 창고에다 갖다 놔놓고 2주 동안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 가운데 다시 브로커한테 빨리 독촉을 해서 집을 찾아내라 했더니 그 잠깐 뒤쪽에 거기에 큰 불상이 와상이 있잖아요. 누워있는 바로 그 등 뒤에 집을 렌트를 했어요. 집은 좀 크고 마당도 콩구리도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왜 뭐 하나님 이런 집으로 인도하셨나 하면서 뭐 급하니까 이제 그 집으로 이사하기로 하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이제 계약서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는데 동사무소 가세요. 동사무소로 가서 계약을 하자고 그러는데 집주인이 나타났는데 소령이 나타난 거예요. 소령이. 미얀마 소령. 네, 미얀마 소령이 군인. 그래서 먹을 것이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선교사잖아요. 근데 정식 선교사라는 직함을 내밀지 못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 이제 저는 치블레트를 했죠. 그런데 또 군과 관하고 군인들하고 군인들이 굉장히 파워가셌습니다. 근데 그들하고 멀리 해야 되는데 또 동사무소에서 또 군인과 함께 기합을 또 하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떨리더라고 처음에는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뜻이 있어서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도하며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선교하라고 군인을 붙여주시고 또 동장도 이렇게 거기서 만나서 소개받게 하고 그 울타리가 저희 이제 울타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가정에서 200명 뭐 넘게 행사 때는 주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하루에 세 번씩 단일처럼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선교사가 언어 공부할 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변에 선교사들도 없죠. 그러니까 집에서 선생들을 불러다가 언어 공부하면서 남기게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23년째 되는 이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하신 펜플로 붙잡아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이 일이 계속적으로 지속된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 2년 동안 살 때는 매달마다 이장이 찾아와서 조사하고 현진들 뭐 몇 명 들락거리는 거 다 기록하고 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또 돈을 내야 돼. 그게 처음 다 기록이 됩니다. 그때. 그런데 이 집에 가니까 한 달 동안 아무런 뭐 주변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달, 세 달 됐는데도 누구 하나 와서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앞에 쓰러져가는 그 온두방 같은 집에서 70이 넘는 할아버지가 빽빽하게 야외에 있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딸을 소개하면서 저희 집에 헬퍼로 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말하기를 그러면 내 집에서 그 일을 하려면 우리 집에서 먹고 자야 된다. 아무리 집에 가깝다 하더라도 바로 대문 앞이거든요. 가깝다 하더라도 우리 집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자야지 출퇴근을 안는다 했더니 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늦게 젊은 여자하고 이렇게 살면서 나온 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후에는 퇴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또 그 할아버지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러면 그 돌아가게끔 허락을 하고 이제 그 딸을 쓰는데 그 딸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가 제일 맞단 그 보호자예요. 보호자. 백부장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또 미얀마에서 그 제도가 있어요. 근데 잘 마땅한 보고자인 십부장, 할아버지, 십부장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6개월 동안 알고 보니까 6개월 동안 저희 7시트를 다 쳐요. A4 용지보다 더 큰 이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팍팍 라면 상자야, 상자 정도 되는 그 상자다 가득 끼쳐가지고 6개월 지나니까 저 가정에 저희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할아버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6개월 동안 조사해보고 이렇게 읽었을 때 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하러 왔다고 하면서 자기 대가족 부인과 또 그 딸과 그 동생 내 식구가 와서 그를 보여주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 믿겠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할아버지가 그 일을 하지 않고 그걸 할아버지와 함께 그냥 그 다 그 가져왔던 서류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우상단지도 제 손으로 끌어다가 제 손으로 불태우면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가정을 1년 동안 또 함께 생활하면서 침례를 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가정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숫자는 약 80여 명 이렇게 됐습니다. 2층 집인데 계단에까지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제 예배를 드렸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마음껏 또 찬양도 하고 왜? 바로 앞에 절간이고 곧 새벽부터 중들이 신주하러 돌아다닙니다. 꼬맹이 중에서부터 크게 순서대로 있어가지고 약 많게는 30명, 40명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다도 중들이 방해하면 외국이나 동네 사람들도 생활을 못하고 이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중들과 마찰없이 또 정부를 비판하지 않냐고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면 별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불교를 탈취하지 않고 정부를 그 군사독재 그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하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모여서 70여 명까지, 80명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3개월 동안은 문을 다 걸어, 창문을 다 닫고 예배를 들으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 전기도 안 들었죠. 시설 다 됐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너무 더우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됐다. 하나님 아시죠? 보시죠? 들으셨죠? 이 상태에서는 결국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생활이 너무 힘든데 이제 소리가 밖으로 나가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창문을 다 열고 이제 예배를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기도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들의 전화가는 사람들과 중들과 또 알게 모르게 주변을 감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과 입과 귀를 가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시고 중들이 대문 와서 시주를 달라고 노크를 해도 그때 찬양 소리가 나도 아무런 방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 소명을 통해서 보호막을 또 쳐주시고 동장이 이제 군 출신인데 이 동장도 저의 친구라는 소문이 나서 이제 동장을 통해서 보호막을 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주시니까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도 또 마당에서 행사를 해도 누구 하나 반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홀사탄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타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로막지 못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을 도우시며 물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에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또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냐고 성령님과 함께 강화탐자 믿음으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한 보여주신 그 환상이 너무나 뜻하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개척교회 하기가 그래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대교구장 뭐 각 국장님들이 여의도로 돌아서 그 교육자부터 시작해라 전도사부터 시작 왜 개척하려고 힘든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돌아서 훈련 받고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유혹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키도 좋고 뭐 별풍도 없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그런 유혹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가운데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개척하면서 너무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창립이 안 됐습니다 아니 성령을 얻어놓고 빨리 창립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간판도 제대로 걸지 못합니다 십자가만 세워놓고 6개월 동안 아니 금식하며 부르는 그 당시에 제 몸이요 48kg까지 빠졌습니다. 48kg. 그런데 금식하면 부르짖으니까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 지하에 성도들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간판도 없으니까 왔다고도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6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교회는 개척할 수 없다. 다른 데로 옮겨라. 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은 6개월 만에 스스로 오셔서 김대리사 개척날짜 잡아 내 눈은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개척교를 천인 예배를 잡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6개월 만에 성경을 얻어놓고 6개월 만에 새도 제대로 뭐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성령 따라 순종하고 나가 기도하니까 안 된다고 항상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2년 만에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또 좀 더 넓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한 반절 이상이 떨어지더라고요. 반절 이상이 떨어져요. 이 교회가 또 어디로 또 옮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취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임대해서 가는데 어디로 또 옮길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개척의 그 심정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신학교에서 또 사역하면서 같이 이제 하는데 오전은 다시 또 기도하며 또 신방하고 오후는 신학교 가서 또 일하고 그렇게 하기를 2년 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선교사로 또 부르셔서 순종하고 나갔더니 처음에 척박했던 그 상황이 점점 이제 저희 마음에 들어와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8년 동안 교회를 땅을 사고 교회를 또 건축하고 또 신학교를 세워서 사역하는 가운데에 태풍이 욥의
에게 다가왔던 태풍이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끌려가서 관에 가서 일주일 동안 주야로 조사받고 두 달 반 동안 집에 감금되어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대사가 찾아와서 여권을 찾아주고 잠깐 한국에 나가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쉬었다가 와서 지금 벌려놓은 사역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도 있고 그래서 다 정리하지도 않고 한국에 나와서 3개월 만에 들어가려고 비자를 신청하니까 비자가 안 나와요. 또 이렇게 비자를 안 주라 하고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태국에 나가서 다시 태국 미얀마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했더니 거기서도 역시 비자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대사관에다 연락을 했더니 대사관에서 그럼 잠깐 기도하고 기다려봐라 한번 알아보겠다 했는데 영사가 애교부에 가서 부르면 내국으로 가라 내국으로 가서 부르면 애교부로 가라 자꾸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 같다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6개월 만에 미얀마에서 나와서 6개월 만에 바로 미얀마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태국으로 이제 나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미얀마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8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와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빼앗기고 8년 동안 생활했던 그 삶도 그대로 놓고 몸만 빠진 몸만 나왔었는데 그게 다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태국에 나와서 이제 답사를 하는데 샹마이로 갔죠. 샹마이 가니까 미얀마 사람 많이 있어요. 태국에 유명한 그 시장이 있는데 야시장이 있습니다. 야시장 라이트 바자라고 그걸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거기는 외국인들이 주로 많아요. 거기에 가게마다 전부 미얀마 사람들이 넘어와서 거기서 점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시앙마이로 가자마자 2개월 만에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교회를 오픈했습니다. 오픈하고 저녁마다 집사람과 둘이 그 상가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미얀마 말이 언어가 되기 때문에 태국에 와서 태국 언어를 또 하려고 하면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잖아요. 언어 공부한다는 게. 그래서 첫 선교지 이로 가서 배웠던 공부했던 그 미얀마 언어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또 그곳에 나와 있는 미얀마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녁마다 나가서 이제 오후 4시부터 이제 물건을 정리하고 12시까지 그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6, 7시쯤에 이제 나가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6개월 좀 넘어서니까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이 돈 벌러 나왔기 때문에 청년들 위주로 약 30명, 40명 이렇게 그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날 30km 이상씩 저희도 차도 운전을 하고 성도들을 데려가기도 해서 왜 그들의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불꽃을 잡는 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차로 이제 픽업을 하고 하면서 집사람은 또 찬양인도 하고 둘이 통반양을 다 한 거죠. 그렇게 1년 동안 또 정신도 준비해서 다 그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한 1년 동안 하니까 4, 50명 이제 세우셨어요. 이렇게 2년 반, 3년 가까이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좀 이제 50명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편안하게 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국에서는 선교사 비자를 또 주는 거예요. 미얀마에서는 8년 동안 선교사라는 말을 입밖에 내지를 못하고 비즈니스맨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태국에 와서 한 3년 정도 되니까 선교사 비자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치앙마이는 너무 좁아요. 치앙마이는 너무 좁아. 그래서 치앙마이 있으면서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두 달 동안 차를 바로 구입해가지고 국경을 미얀마 국경 그 태국 쪽에 갈 수 있는 데 다 갔습니다. 가면서 어느 지역에 미얀마 사람이 많이 있는지 그렇게 헤맬 때 길거리에 다니는 걸어가는 사람을 또 보면 미얀마 사람 같아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이야기를 걸면 미얀마 하는데 꼭 고향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반가워요. 국경을 돌고 다니다가 지금 현재 있는 메소시란 그런 국경이 있습니다. 국경 도시 한 군청 군소지인데 그곳에 가니까 땅은 태국 땅인데 사람들은 거의 다 70%가 미얀마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또 미얀마 난민들이 또 나와 있고 그래서 이곳이 어장이구나 하는 마음을 주신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곳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치앙마이 교회는 우리 현지 전도사한테 다 떠맡기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과 저만 이제 또 그쪽 국경으로 치앙마이에서 370km, 방콕에서 500km 떨어진다. 완전 서쪽 끝입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또 시작합니다. 다시 건물을 인도해서 또 두 사람이 통관장 다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또 여기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일마다 또 전도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목회자 영성 훈련원을 오픈을 했습니다. 미얀마 만달리에서도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바로 제가 미얀마 목회자 영성 훈련학교를 세웠는데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30-40명 목회자들이 월요일마다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들이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 체크해뒀다가 그 탈취하면서 함께 그 도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와서 그 일을 못하게 됐고 그런데 그 국경에서 다시 그 사역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국경이니까 저는 정식으로 미얀마는 들어갈 수가 없지만 국경에서는 마음대로 왔다가 왕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미얀마 사람들이 또 국경을 넘어서 쫙 멀리 있는 사람들도 국경 넘어서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역했던 만달레이 두 번째 도시에 목회자들 또 성도들도 그쪽으로 다 또 거기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또 훈련시켜 다시 또 들어버려요. 그러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더 좋은 태국 땅에서 좋은 환경 안에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목회자 훈련 학교를 세우고 훈련을 지키고 또 동가을로 세미나를 집중 강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4박 5일 이렇게 한국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로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작년까지 22회까지 했습니다. 그 본관로 하는 세미나를 지금 한 50명이 아주 멀리서까지 이제 참여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 오실 수가 없고 또 그들도 올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가 저도 나왔다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이 지상 명령을 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좀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우리가 계획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인자고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미친 거죠. 주님을 위해서 미친 자입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크게 우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모든 것을 다 생명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좀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두현 목사님께서 소개한 것처럼 작년 10월달이죠. 10월달에 인도차이나 선교대회가 있는데 그때 미얀마에서 하게 됐어요. 미얀마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해외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또 이 선교회가 선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일을 하신다고 교회가 있으면 그랬더니 교회는 없대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 성도가 있든 없든 간에 내 기도 조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좀 말씀을 드렸더니요 들어와서 바로 이 셀라 성경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들어와서 양이 있든 없든 지연용이라면 나의 영적 기도 안에 집이 있어야 됩니다. 골방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 심장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예비한 영혼들을 이 재단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려라는 그런 각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몇 사람이 됐든 그 한 명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에 천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충성한다면 잘한다. 칭찬만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서는 우리가 성령받아야만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열방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돌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따라서 합니까? 우리 예수님도 항상 앞에서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뒤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피곤하고 고달퍼도 먼저 보여줬을 때 그들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미얀마에 가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르쳐도 예예예 아멘 아멘 하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까먹습니다. 사역자를 데려다 놓고 훈련시켜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첫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집에서 기도하고 첫날 나가는데요 가니까 바로 옆에 교회 건축하는 교회 옆에 조그만 원두막이 있는데 그 집에 대문간에 그 지역을 가난하고 있는 노승이 대나무 의자 이렇게 등 뒤로 찍혀진 거 있잖아요. 거기에